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 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바로 사랑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내가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꾸 그거를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 이런 말은 읽으면 읽을수록 좀 슬퍼져요.
나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아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지니까요. 즉,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한 것이 없다. 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말입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그랬지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즉,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 말이지. 네가 사랑을 배워볼래? 그러면 너 한번 오래 참아봐. 그런 계율적, 그런 어떤 율법적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예.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분이. 자, 여러분. 오래 참는다. 이제 이 오래 참는다는 말보다 사실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love suffers long 이렇게 되었습니다. suffer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신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뭐 참는 것도 고통이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 뭐 그렇게 오래 참고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는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기다려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안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자꾸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자기 선택대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말을 이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온유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친절하다 이 말입니다. Love is kind. Kind는 친절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친절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말은 다정하다는 말로 통합니다. 그렇죠? 아주 어떻게? 다정다감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항상 어떻게? 항상 엄숙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살갑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 살가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참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과 좀 서로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높은 황제들은 자비롭다 그러지만은 항상 폼 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왕자다. 정말 자랑스럽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더 낫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기에 무슨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 그저 이 세상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조금 무례해도 돼야 안 돼요. 말도 나버려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잘 지키시는 분이다.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아주 저하고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사대부고를 나왔어. 나온 친구인데 저하고 하여튼 술을 아주 많이 마셨어. 그런데 이 친구는 술만 조금 취했다 하면 정신이 뿅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돼. 예. 이제 술이 이제 완전히 취하기 전까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생각나. 모르겠어요. 이명일 씨가 이랬는지. 마냥 놀자. 마냥 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냥 잘 놀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뭐 저도 무신론자였고 그 친구도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이제 이화여대생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어떤 여학생을 만났어. 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지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그 친구 그 미국의 그 미네소타 라는 곳에 살았는데 가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부가 서로가 서로가
반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목사님 가르친 것 같아. 예.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마누라라도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왜 그렇게 깜짝 놀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라는 말은 누구 중심적이라? 상대방 중심적이야. 예. 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좀 영어로 보니까, does not seek, 는 뭐냐, seek은 추구한다는 말이죠. 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추구하지 않는다? its own,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영어로 보면, it is not self-seeking. 예. self-seeking.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참,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사랑하신다?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 사랑이죠. 예. 그래서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벌 준다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랑이에요. 나를 부려먹겠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벌을 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즉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내십니다. 시편에도 읽어보면 주께서는 매일매일 진노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로 치라는 말도 그게 결국 어떤 무슨 말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도 돌로 쳐서 벌해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참 산 돌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예수로 하여금 그 산 돌이 가지신 생명을 그 죄에 빠진 그 죄인에게 주셔서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시고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해주라는 바로 그 얘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성내신다,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는 말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닫기로 그것도 무엇이다? 사랑인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내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내시지 아니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눈이 완전히 어떻게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를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정 말 안 들으면 뭐요? 분노하시고 사람을 벌하시고 불태워 죽이시고 소돔 고모라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용감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계속 지금도 성경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지만 참 이게 중요한 말이다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간이 진노해요, 안 해요? 네? 자,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인간이 진노할 때와 하나님이 진노할 때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 네?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진노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너무 잘 알아. 그렇죠? 다 해봤으니까. 예. 네. 자, 인간이 진노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증오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증오심이 불타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네. 죽이고 싶어. 저런 놈은 말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어. 그래서 상대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죽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이런 걸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이 진노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네. 이제 이게, 예, 네. 그 이게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진노하는 그 이유나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고 상대를 죽이고 싶고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은 게 돼 버려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게 되풀이지. 그렇죠? 어.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상대를 죽이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증오하고, 결국은 말 안 듣는 인간을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철저히 내 말을 안 듣고, 응? 죄를 짓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도 나는 너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죽더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달라. 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 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 아. 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 어? 그렇게도 안 들어. 안 들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미워지고, 에이, 자식,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이 마음도 아닐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지도, 예, 상대를 죽, 증오심도 생기지 않고,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지도 않는 그런 증오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진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진노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봐가지고 참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아, 이거는 정말, 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부족하지만, 1등 배우, 주연, 이명일, 주연 배우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이때까지 여러 번 이 주연 배우를 바꿔봤지만은 우리 이명희 씨만큼 실감나는 연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자, 제가 아빠라고 합시다. 아빠. 아버지인데, 이 녀석이, 그리고 옛날에 걸렸던 병도 딱 맞는 병이고, 아주 이 아빠가 원하지 않는 짓만 뭐예요? 주먹 좀 쓴다고 맨날 사람들 두드려 패고, 또 뭐, 술, 도박, 이런 데 확 빠진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아빠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결국은 빨리 죽을 거야. 빨리 병들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이 들었대.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가망 없고, 이제 뉴스타트 밖에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아빠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서울역에, 역 근처에, 노숙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는 내 말을 듣겠지.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탁, 손을 잡고, 영일아, 아빠 말 들어.
가만히 있자. 그거 너무 위험하다. 말 들어. 자, 너 지금 이제는 병원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밖에 없어. 어? 그래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아빠가 다 처리해 놨으니까 뉴스타트 가기만 해. 예? 그래서 정말 뉴스타트 생활 하면 너 확실하게 나을 수 있어. 어? 자, 영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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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아. 영일아. 영일아가 죽는다고 너. 영일아 가자. 끝까지 싫대. 그러면 이 살리고 싶은 아빠. 그러나 죽으려고 뭐요? 용을 쓰고 아빠 말 안 듣는 이 아들을 향한 아빠의 진노가 증오겠습니까? 아니지. 그것은 뭐예요? 예, 네, 뭐예요? 안타까움이지.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고 이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리시는 진노, 진노란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렇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율법 우리 잘 지키고 있는데 뭘 그러세요?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뭐 하시는 분이야?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야. 매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 매일 열받아서 미워하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죽여버리. 그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오해하지 뭐예요?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돌로 치라는 말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줄을 뭐예요? 모르고 그 돌을 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때려 죽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이 갑자기 뭐 덩어리가 돼? 그 무서웠던 구약 성경이 사랑 덩어리로 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구약 성경을 보는 그 정말 이런 눈을 거듭난 눈이라 그래. 예. 이것은 결국 성령이 오면 와, 이 구약 성경이 정말 사랑 덩어리의 책이구나 라는 것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이제 교인들을 뭐요? 이제 협박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자기 백성을 뭐요
수천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저는 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아, 그것을 딱 읽어보고 야, 역시 사도 바울이야말로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 네. 결국은 조건적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확 뒤집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 성령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왜? 두려울 때는 언제가 두려워요? 성낼 때 두렵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그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잘못 배워, 하나님을 잘못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 이 말을 조금 내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뭐를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형벌, 징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형벌하지 않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하시는 정말 그런 사랑이지,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런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관계가 아니죠. 네? 네. 어떤 관계가 될까?
예. 어리광 부릴 수도 있고, 까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광화문 청와대 그 광야교회, 예? 거기, 그거를 주관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분이 목사로서, 정말, 그런 말은, 그거는, 이제 그분은 그분, 제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다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 하신 걸 보고, 제가 좀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분으로 했겠냐.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아는 아들이. 자,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 그런데 아들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구할 수 없는 이거를 아빠 보고 꼭 사달라. 그래서 아빠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공항에서 떠나는 날, 아빠 그거 약속한 거 안 사오면 아빠 죽어. 그게 이제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그만큼 하나님과 자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의 이제 자유인데,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죠? 봐주는 것이 더 좋다.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뉴 스타트 정신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국적 그 한국적인 종교적인 관념하고는 상당히 너무 자유로운 태도야. 그렇죠.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침례 요한의 때부터 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요. 그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은 누구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할까? 그래서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야. 아시겠죠? 침노를 당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들어올, 정식으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조금 답이 나오실 법도 한데. 예? 네? 네. 내 자격으로는 안 돼. 못 들어가. 그러나 밀고 들어와. 왜? 뭐 믿고? 그렇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 다 천국은 이 말이에요. 즉,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그 장녀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볼 때는 아, 이분은 나 같은 이런 죄인들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분이구나 하고 밀고 들어오면 그 밀고 들어온 사람에게 천국은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어. 성경은 진짜 멋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쳐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갈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그만큼 자유로우신, 그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요? 켜지죠. 켜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유전자 켜져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움츠러지고 두려워지고 할 말도 못하게 되고
정말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엄격한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그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 앞에서보다도 가장 편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이야말로 그 바로 천국이라는 것,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속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석도 부릴 수 있고 정말 때를 쓸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협박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협박, 참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 모두 다 활짝 켜지게 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